자, 수업합시다. 자, 모두 반가워요. 자, 지난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여러분들 다른 저기 멀티미디어뿐만 아니고 다른 중간고사도 다 시험을 다 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요일 수업은 내가 출장 관계로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지는 못하고 대신 문제풀이로 동영상 수업을 대신했죠. 동영상 저기 문제풀이 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본것 같은데 이게 내가 저기 금방 유튜브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상 분석을 보니까 평균 시청 시간이 25분밖에 안 됐던데 60한 1시간 찍은 것 같은데 시청 횟수는 90번인가 이래 돼 있던데 평균 시청 횟수는 25분인가 돼 있던데 아 90번 시청 횟수에 헛수가 있어서 그런가 들어오자마자 끈 사람이 있어 그런가 자 어쨌든 조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좀 마치고 해서 약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또 봄 학기 후반부를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지금 41명 들어와 있는데, 수업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면 좋겠는데, 출석을 내가 늦게 부르니까, 시작할 때안 들어오고, 마지막에 많이 있더라고. 자, 어쨌든, 렉처 6을 시작합니다. 렉처 5까지가 시험 범위였고, 이미지 프로세싱까지. 뭐, 짧은 중간고사 시험 풀이 또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짧은 질문 있으면 채팅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쪽지를 보내주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도 쉬고, 중간에 또 월요일도 실시간을 안 했더니만 굉장히 오랜만에 수업하는 기분인데,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좋죠? 여러분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자, TV에 대해서요, TV. 내용이 47페이지, 슬라이드가 47페이지라서 내용이 좀 많은데, 그렇게 막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TV라는 그 자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지금 뭐 멀티미디어 수업 중에 한 챕터로, TV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이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술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TV는 첫 부분은 아날로그 TV가 나오고 뒷부분으로 가면 디지털 TV, 아날로그 TV 또는 아날로그 비디오, 디지털 비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TV 시스템이라는 것은 방송 시스템이죠. 방송 시스템은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면 어떤 전기적 신호가 나오고, 그죠? 얘가 아날로그일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아날로그 방송 안 하죠? 다 디지털 방송이죠? 디지털 방송이에요. TV는 당연히 디지털입니다. 지금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인데, 어쨌든 TV가 비디오, 일반적인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라는 것은 아날로그도 있을 수 있고, 디지털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시스템. 뭐, 요새는 비디오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스트림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비디오를 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비디오를 많이, 워낙 TV를 영화라든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정용은 이미 디지털로 많이 됐는데, 산업용은 아직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DVD라든지, 그 다음에 CCTV라든지, 아날로그를 아직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집에 예전에 뭐 부모님이 이미 사놓은, 구입한 비디오 관련 기기 중에 뭐 예를 들어서 DVD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쪽 보면 또는 멀티플레이 시스템인가? 뭐 오디오 비디오 다 되는 거 있죠? 뭐 그런 장비의 뒤쪽에 단자들을 보면 아날로그 단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방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가 통신망을 타고
가정으로 또는 어느 장소로 와서 TV의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되는 형태죠. 자, 당연히 비디오 신호, 또 TV 신호, 비디오 TV가 텔레비전이잖아요. 요거 비전이잖아요. 요거 비디오란 말이에요. 비디오란 말이죠. 비디오는 크게 아날로그 비디오와 디지털 비디오로 나눌 수 있겠죠. 비디오 신호는 여러분, 비디오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우리가 보는 비디오 화면, 비디오라는 것은 화면 2차원 공간의 어떤 스크린에 보여주는 화면인데, 사실 여기로 들어가는 어떤 신호는 시간의 함수예요. 시간 함수예요. 들어가는 신호는 2차원이 아니에요. 2차원 신호라는 그 신호는 아니에요. 타임에 따른 어떤 연속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컨티뉴스하게 들어오는 신호죠. 신호. 자, 그 신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호는 TV 신호는 아날로그 TV 신호는 오드 넘버 라인과 이븐 넘버 라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뒤쪽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할게요. 오드 넘버가 먼저 시작되고 오드 넘버니까 홀수 1번부터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끝나기를 오드 필드의 뭐 중간 라인, 뭐 중앙 라인, 중앙점, 미들 중심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끝나고 그다음에 이븐 짝수가 시작된다고 돼 있는데 글로 설명하지 말고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요거만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보는 비디오 신호, TV 신호는 여러분이 보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 말고. 연속된 타임에 대한 연속된 함수예요. 이 신호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모니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니터.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는데 모니터로 들어올 때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될 때는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느냐 하면 이거는 디스플레이 공학에서도 배울 수가 있겠는데요. 모니터가 있으면 아날로그에서는 비디오 신호는 1차원적인 신호죠. 2차원 공간 아니에요. 요거는 뭐예요? 타임에 대한 함수니까 1차원 신호예요. 1차원 신호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디오 신호가 요렇게 뿌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비스듬히. 네, 엄밀히 말하면 약간 비스듬히 뿌려져요. 자, 뿌려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어떤 비디오 신호가 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비디오 신호가 있다고 가정하면, 뭐, 요렇게 표현해 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호의 크기가 크죠? 커런트 또는 볼테이지가 크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A에서 B까지가 여기서 A에서 B까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P라는 부분, 요 부분은 여기는 아주 밝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신호의 높낮이가 바로 화면의 밝기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요 신호가 바로 요렇게 화면의 밝고 어둠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게 1번이라고 봐요. 1번. 그 다음 신호는 어떻게? 또 홀수로 온다고 했죠? 홀수.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다가 이렇게 끝나요. 자, 표시를 하면 간단하게 1, 3, 5, 7, 9, 11은 여기 끝나. 그러면 3은 어디예요? 1, 3. 여기 1번이고 3은 이렇게. 요 부분이 3번. 요 부분이 3번.
요첫 번째 요게 1번이었죠? 요게 1번이었죠? 요게 3번이에요. 자, 신호는 이 신호는 분명히 아날로그 신호니까 continuous예요.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 근데 지금 교수님이 왼쪽에 그림일 때 연속으로 그렸어요? 불연속으로 그렸어요? 불연속으로 그렸죠. 왜냐하면 1번을 그리다 말고 3번을 그렸는데 1번과 3번 사이에 불연속이 일어났죠. 이 부분이 없, 예. 이런 연속적,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디냐면 반드시 이 신호는 연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숨어 있는 신호가 있어. 알겠습니까? 숨어 있는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디스플레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신호가. 근데 보이지 않는 신호가 이쪽으로 다시 백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신호가 있어. 이렇게 신호. 그래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겠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속이 됐죠? 연속적이 됐어요. 그러면 녹색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신호를 다 그림을 다 그리면 이런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계속 연속적인데, 이렇게 된다고. 여기 1, 3, 5, 7, 9, 11 끝나고, 11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그 다음에 여기에 오드를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븐을 디스플레이해요. 짝수. 그럼 짝수 어떻게 돼? 짝수니까 아까 1번이 시작점이 여기가 1번 시작점이었으니까 2번 시작점은 약간 밑에 시작되겠죠? 그러면 2, 4, 6, 8, 10. 약간 애매졌는데. 2, 4, 6, 8. 이렇게 끝냅시다. 자, 요거는 2번, 4번, 6번, 8번, 10번, 12번. 이렇게 끝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오드가 끝나요. 그 다음에 2번이 끝나는데, 2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막 아주 디테일한 거는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2, 4, 6, 8 이런 식으로 신호가 계속해서 이 신호가 연속적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도 숨어 있는 신호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오는 신호, 여기 리트레이스 신호로 가는데 여기 돌아오는 이렇게 신호가 돌아와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되는데 전압값이 아주 낮으니까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거, 10번까지 합시다. 조금,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어떻게? 무한루프로.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보여요. 그러면 오드 이븐은 어떻게 되냐? 이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거를 우리가 필드라고 부릅니다. TV에서 얘도 이븐 필드라고 부르고 이두 개가 합쳐져서 한 장의 비디오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를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프레임은 우리가 TV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다 비슷하죠. 비슷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30 프레임 퍼 세커예요. 30Hz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드 필드는 60Hz겠죠? 이븐 필드 60Hz겠죠? 자, 오드 필드, 이븐 필드가 60Hz로 빠르게 디스플레이 되니까 사람 눈에는 오드 필드, 이븐 필드 구분돼서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구분돼서 보이지가 않고. 구분돼서 보이지가 않고 그냥 한 장의 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지금 여기에 표현돼 있죠. 아, 리트레이스 아까 요거 리트레이스 빠졌네요. 자, 오드를 여기 맞 오드를 홀수를 여기 맞췄죠? 그러면 다시 2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면 뒤쪽에 그림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네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네요. 자, 슬라이드를 볼게요. 슬라이드 보면 자, 보세요. 아래쪽에 보세요. 오드 라인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 점선이 지금 안 보이는 신호예요. 전압값이 낮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5번 나서 끝까지 여기 와서 그 다음에 리트레이스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시작합니다. 리트레이스해서 2, 4, 6다 끝나면 여기 끝까지 왔다가 다시 리트레이스. 그 다음 다시 또 오드 시작.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요. 필드는 60Hz입니다. 60Hz. 두 필드가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Number of Image는 30Hz. 예전에 NTSC 우리는 한국은 NTSC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송 525 라인이 있어요. 여기가 전체가 525 라인이에요. 이게 아날로그 TV의 원리입니다. 아날로그 TV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TV라는 놈이 아날로그 TV라는 놈이 계속해서 연속된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인 FT라는 비디오 신호가 이븐 필드와 오드 필드를 계속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드 이븐 필드 디스플레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오드. 그 다음에 다시 이븐.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이런 신호가 계속 연속해서 방송국에서 오는 겁니다. 전파를 타고.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게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에 대한 FT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라인인데 한 라인은 굉장히 시간이 빠르겠죠? 요게 액티브 라인 시그널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신호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화면에 보이는 신호고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요게 리트레이스 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림을 그리면 화면에서 요렇게 오는 시그널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고 다시 돌아가는 리트레이스 하는 요 부분이 여기에요. 자, 리트레이스 하는 부분은 보세요. 볼테이지를 0볼트 이하니까 안 보여. 0볼트 이하로 디스플레이 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뿌려주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요 신호의 강도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게 되죠. 밝기. 그냥 그레이 레벨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RGB의 각각의 RGB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자, 그 시간이 한 줄, 요, 한 라인 디스플레이 하는데 시간이 52.7 마이크로 세컨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요거는 계산해 보면 나와요. 525 라인을 찍는데 30Hz니까. 한 장의 화면은 30분의 1초잖아요? 30분의 1초 동안 525 라인을 찍으니까 요거 나누면 얼추 비슷하게 요거 비슷하게 다 62.63.63.6 마이크로 세컨 정도 나올 거예요. 요런 숫자는 디테일한 숫자는 굳이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론, 어떤 원리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금방 설명한 525 스캔 라인 프레임 한 장당 그래서 30프레임 per 세컨드가 되죠. 자, 실제로는 우리가 비디오 신호, NTSC 비디오 신호 30Hz, 60Hz 우리가 보통 모니터 일반 모니터가 120Hz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새는 컴퓨터 모니터는 대부분 다 60Hz 이상을 쓰고 있죠. 30Hz도 충분해요. 디스플레이 하는데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전혀 깜빡거림이 없이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30Hz 모니터가 30Hz 모니터가 아니에요. 30Hz TV 또는 30Hz 비디오라고 부르는 놈이 엄밀하게 정확하게 따지면 아날로그에서는 29.97Hz예요. 뭐그 이유는 저 뒤쪽에 나오는데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525 라인 또는 스캔 라인이라고 부른대, 스캔 라인이라고 부른대, 이 스캔 라인 중에도 실제로 예전 아날로그 TV에서 보이는 데이터는 485 라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몇 라인이나 40 라인 정도는, 컨트롤 인포메이션으로 쓰이고, 또 옛날에 저기 텍스처 캡셔닝, 뭐 문자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 걸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여기 나오죠. 63.6 마이크로세컨이 어떻게 나오냐면 525 라인을 29.97 헤르츠가 29.97 헤르츠니까 여기 1초당 프레임 퍼 세컨이니까 요거는 한525 라인이 한 프레임당 525 라인이니까 전체 곱하면 15,734 라인이죠. 초당. 그걸 역수를 취하면 63.6 마이크로세크가 정도가 나와요. 자,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TV 비디오 신호는 예전에 아날로그 TV가 기존이 미국이나 한국은 NTSC라는 표준을 따랐어요. 요게 TV 또는 비디오의 표준이었어요. 비디오의 표준이었어요. 어떤 아날로그 TV. 아날로그로 적어놔야겠네요. 디지털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혹시나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그게 TV든 아니면 어떤 비디오 플레이어든 아니면 어떤 CCTV든 비디오 전송을 아날로그로 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 반드시 NTSC 방식이고 NTSC 방식은 525 라인, 그 다음에 비지블 라인은 한485 라인 정도밖에 안 돼요. 485 라인. 여기 적혀져 있죠? 실제로 아날로그 TV에서 보이는 라인은 485 라인이 안 돼요. 그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디오 우리가 컴퓨터 쪽에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뭐 그거 알아요? 혹시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알 텐데, 예전에 미국이나 일본, 우리는 비디오 표준이나 어떤 신호의 표준을 미국을 많이 따르죠. 그 다음에 한국, 뭐 이런 쪽은 비디오가, 아날로그 비디오가 TV 포함해서 이게 표준이 NTSC였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유럽 쪽은 모두 PAL이라는 방식이었어요. 자, NTSC 방식이 하나의 화면 TV 화면에 이게 TV라고 가정하고 이게 525 라인인데 실제로는 485 라인밖에 안 됐어. 라인은 셀수 있는 거죠. 1, 2, 3, 4에서 525까지 있었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485 라인으로 봅시다. 485 라인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는 컨티뉴스 신호기 때문에 해상도를 셀 수가 없어요. 이 가로 방향은 해상도가 없어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485 정도가 보였기 때문에 485 라인 정도가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오면서 컴퓨터 쪽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근데 컴퓨터 비디오 신호가 발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 TV 자체가 디스플레이 비율이 3대 4였잖아요. 가로 세로 비율이 세로와 가로 비율이. 그래서 480, 640 이렇게 표준이 정해졌던 거예요. 이건 어디서? 컴퓨터 쪽에서. TBS는 어떻게? 525 라인. TBS는 가로 해상도가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없어요. 아날로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볼까요? 4848. 그래서 480이라는 표준이 많이 쓰는 이유가 현재 디지털 TV에서도 640, 480뭐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비디오, 예전 아날로그 비디오 표준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에 비디오 레졸루션 표준에 480 이런 표현이 많아요. 480 있죠? 576 있고 그다음에 720 있고 1080 그다음에 UHD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발전되어 온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표준이 나와 있죠? 8K까지 나와 있죠. 8K. 요 480이라는 놈이 가장 기본으로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비디오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 알겠지만 480 숫자 뒤에 I라고 붙은 거, P라고 붙은 거, I 이 방식은 인트레이스라는 방식이고 P라는 방식은 프로그레시브라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프로그레시브 표현 안돼 있네요. 프로그레시브라는 방식이에요. 자, 인트레이스 방식이 무언가? 금방 이야기한 이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을 바로 인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인트레이스. 자, 슬라이드로 가면, 다시 가면, 위쪽에 다시 가면, 이렇게 오드 필드와 이븐 필드를 나누어서 디스플레이하고, 사람은 그 나누어서 디스플레이 되는 거를 너무나 빠르게 60Hz로 디스플레이 되니까 사람 눈이 인지를 못하죠. 못하고, 그냥 한 장의 영상이 30분의 1초마다 디스플레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인트레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트레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처음부터 모니터, TV 모니터에 1번, 2번,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예를 들어서 480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쭉 디스플레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30Hz에. 이렇게 하려니까, 30Hz라니까, 약간 사람이, 그러면 30Hz마다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약간 사람이 약간 깜빡거림을 감지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대신에, 약간 눈속임이죠? 쉽게 말해서. 눈속임이에요. 1, 3, 5, 7. 쫙 홀수하다가, 그 다음에 2, 4, 6, 8. 인트레이스로 이렇게 해서 오드를 요거는 60분의 1초 그 다음에 2번도 60분의 1초 두배 빠르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니까 사람이 전혀 깜빡거림을 못 느끼더라.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인트레이스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뿌리는 이 방식을 우리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도 디스플레이에서는 디지털 TV, 디지털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시브와 인트레이스는 나눠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방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는 아날로그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TV가 보면 해상도가 6404, 세로, 요 480이라는 거는 바로 세로 해상도를 이야기하죠. 세로 해상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I 방식, P 방식이 나눠져 있어요. I 방식, P 방식이 나눠져 있어요. 576P라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안 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SD라고 하죠. 스탠다드 디스플레이. 요 이후를 HD라고 하죠. 하이 데피니션. SD는 스탠다드 데피니션 이렇게 부르죠. 720부터 HDD라고 부릅니다. 720이라 하면 대부분 다 720, 1280이에요. 720이면 3대 4 비율로 보면 세로 해상도가 720이고 가로 해상도 1280인데, 이거는 뭐 요새는 해상도를 워낙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딱 정해지는 거안 그린데, 정해지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3대 4 디스플레이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HD가 FHD로 하면서 16대 9죠. 그래서 1080, 이 풀, 1080, 1920, 이때부터를 풀 레졸루션.
이라고 부르죠. 720은 그냥 HD라고 부르고, 요 1080i나 1080p를 얘기를 FHD, Full HD라고 부르고, 요거는 다른 말로 2K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가로 해상도가 얼마예요? 1920이죠. 이거는 약 2K죠. 우리가 보는 HD, Full HD는 2K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새로, 요새 최근에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 4K. 4K는 가로 해상도를 이야기합니다. 가로가 3840이고, 세로가 2160이에요. 요 가로가 3840이에요. 요걸 4K라고 부르요. 그 다음에 8K분은 그거보다 두 배, 7680. 세로 해상도는 4320. 요거를 8K라고, 8K라고 부릅니다. 4K TV는 지금도 이제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 8K TV는 아직도 너무 비싸가지고, 보통 가정용으로는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죠. 자, TV 시그널에서 다시 조금 나오는데, TV 시그널 보면, 블랙 앤 화이트를 볼게요. 아까 신호는, 아까는 요렇게 지금, 아까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여기가 디스플레이 되는 구간. 여기 지금 반전,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인버전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전해서 보여주는 시그널을, TV 시그널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0V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쪽이 플러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때는 그한 라인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 됩니다. 자, 사실 이 D 뭐 신호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더 복잡한 게 많은데,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신호의 종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비디오 신호의 종류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중에는, 비디오 신호는 여러분 컬러 비디오 신호 RGB로 나눠져 있죠? 그럼 RGB로 나눠져 있으니까 RGB 각각 신호 채널이 다시 말해서 R에 대한 신호, 시간에 대해서, 블루에 대한 신호, 그 다음에 그린에 대한 신호 다 따로 있는 게 굉장히 제일 좋겠죠. 요렇게 따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컴포넌트. 비디오. 지금 블루, 그린, 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요 각각 한개 하나하나가, 요 각각 하나하나가 시간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간의 함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동기화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디오 신호가 여러분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기기 중에 이렇게 RGB가 나눠진 거, 이런 형태는 케이블을 이렇게 RGB 씁니다.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쓰고, 이쪽은 뭐예요? 이건 오디오겠네요. 이거는 오디오. 오디오, 레프트, 라이트. 지금 보면 흐리 테스트 하러 보는데, 레프트 오디오 신호는 스테레오니까 레프트 라이트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 쪽에서도 아날로그는 예전에, 지금은 이런 모니터, 아날로그 모니터를 많이 쓰진 않지만, 예전에 모르셨죠? PC 케이블에, PC 비디오 케이블에 이런 형태의 케이블을 많이 썼죠. VGA 아웃풋으로. 이걸 뭐로 불렀어요? D서브로 부르지 않았나? 여러분 기억나요? 요게 컴포넌트예요. 이게 컴포넌트예요. 이 VGA, PC VGA 신호에도 여기에 각각의 RGB 채널도 다 있고, 뭐 싱크 신호하고 이런 게다 섞여져 있죠. Each primary color, 중요한 색상 RGB가 분리가 되어 있는 신호를 바로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러면 분리가, 색상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색 재현이 굉장히 좋겠죠. 베스트예요. 제일 좋아요. 분리된 게.
분리된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새 채널이 3개 필요하니까 밴드위드스가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3개의 채널을 당연히 동기화를 당연히 해야 되죠. 동기화는 당연히 시켜야죠. 뭐 시그널 동기화는 여러분 뭐 전자공학에서는 그냥 아주 기본으로 할수 있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컬러 채널을 RGB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밴드위드스도 크고 동기화도 맞춰야 되고 제일 좋지만 그렇지만 조금 전송하는 데는 불리하죠. 케이블로만 전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케이블. 그럼 채널을 세개 해야 돼. 방송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봐요. 방송에서 분리해 가지고 RGB를 따로따로따로 분리하죠. 하나의 채널로 묶을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컬러를 하나로 묶어서 보내는 경우를 바로 컴포짓이라고 부릅니다. 컬러 신호와 루미넌스, 밝기 신호가 섞여져 있다. 믹스드. 어디로? 싱글 채널로 캐리어 웨이브로 섞여 있는 신호. 바로 컴포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특정한 어떤 비디오 기구를 보면 비디오 장치를 보면 아날로그 비디오 장치에 이렇게 노란색 되어 있는 게 요거는 컴포짓 비디오입니다. 자, 컴포짓 비디오는 선을 세 개나 연결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연결하면 돼. 이렇게 하나만 연결하면 돼요. 대신 화질은 컴포넌트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S 비디오라는 것도 있어요. 자, S 비디오는 컴포짓 신호는 루미넌스, 즉, 밝기 정보와 컬러 정보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몽땅 다 섞여 있는 건데. 그래도 그거는 너무했다. 우리가 컬러와 밝기 정보는 루미넌스 정보는 조금 분리를 하자 해가지고 세퍼레이트하기를 루미넌스와 크로미넌스. 요건 색상이에요. 크로미넌스라고 하면 색상이고 루미넌스라고 하면 밝기 정보예요. 요걸 분리해 놓은 놈이 바로 S 비디오예요. S 비디오는 주로 YIQ 포맷 영 컬러 채널을 컬러 포맷을 YIQ 또는 YUB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루미넌스가 어디예요? 요 루미넌스가 Y 요 놈이 루미넌스고 IQ 요 놈이 크로미넌스죠. 그래서 여기 신호가 네 개밖에 저기 라인이 네 개밖에 없어. 그라운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루미넌스 그라운드와 루미넌스 신호가 있고 크로미넌스 신호와 크로미넌스 그라운드 이렇게밖에 없어요. 두 개. 아, 네 개. 네 개. 요거는 몇 개게요? 컴포짓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어 보이는 요 잭, 요런 걸 요런 잭 봤죠? 요런 타입. 요렇게 뾰족하게 생겼고 끝부분에 그다음에 테두리 요렇게 생긴 요런 타입. 요런 타입의 케이블 쓰고 요 이제 요쪽이 바깥 부분이 그라운드고 여기 내부에 있는 핀이 여기가 비디오 신호죠. 요건 케이블이 라인이 두 개만 필요해요. 그다음에 디지털 컴포넌트 비디오도 있습니다. 디지털 컴포넌트 루미넌스와 컬러 디퍼런스 비디오로 Y, CBCR 이렇게 Y, CBCR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디서? HDMI 또는 HD에서. HDMI 신호 어디? HDMI 신호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Y, CBCR을 많이 써요. 자, 여기 보면 Y, CBCR 컨버터 있죠? HDMI 여러분이 어떤 비디오 기기에 HDTV를 사용하는 비디오 기기 보면 HDMI 케이블 나중에 뒤쪽에 가면 HDMI 케이블 당연히 있죠. 요런 케이블 있죠. 요 HDMI 케이블 확대해서 볼게요. 아,
화면이 조금 이렇게 생긴 HDMI 케이블 주로 많이 사용하죠, 당연히.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HDMI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HDMI예요. 여기는 요 놈이 루미는 쓰고 Y로 된 거, 비디오 신호에서 Y로 된건다 루미는 써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BCR 있죠? CBCR.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케이블이 아까처럼 비디오 잭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다 디지털이에요. 이건 다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Y는 요렇게 예전에 이퀘이션 본 것처럼 레드 3대, 그린 6대, 블루 1, 요 정도 비율로 섞어서 Y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드에서 Y, 루미넌스를 신호를 뺀 거를 CR이라고 부르고, 블루에서 루미넌스를 뺀 거를 CB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HDMI, 제일 많이 쓰는 게 HDMI죠. HDMI를 많이 쓰고, 컴퓨터에서는 DVI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DVI 포맷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HDMI를 많이 쓰죠. 요새는 모니터 보면,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 다 HDMI, 또는 저기 디스플레이 포트, 뭐 애플 같은 데 많이 쓰는 이런 게 있고, 아니면 DVI는 기본, 예전부터 많이 썼고, DVI 케이블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HDMI하고 DVI는 완전 호환됩니다. 풀리 컴패티블해요. 사실은 DVI와 HDMI는 거의 같은 신호예요. 이 커넥터 탕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신호예요. 이 신호에 HDMI나 DVI 신호에는 오디오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 아주 작죠. YUV 컬러 스페이스 또는 YIQ 컬러 스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HDMI 신호 워낙 지금 뭐 TV라든지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다 HDMI 쓰고 있으니까 HDMI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것도 그냥 크게 요 정도만 여러분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TMDS라는 Transition Minimized Differential Signal이 요놈이 실제로 비디오 신호고 디지털 비디오고 요 DDC는 컨트롤 신호예요. 그 다음에 Consumer Electronics Control이라는 신호도 있고 요 위쪽에서 TMDS라는 거 있죠? 여기 HDMI 케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TMDS 채널 0가 레드, 채널 1 블루, 채널 2 그린 이렇게 각각 채널이 RGB로 나눠져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파워가 또 있고 그죠? 컨트롤 신호가 있고 디스플레이 데이터 디스플레이 채널 DDC라는 게 있네요. 자, 요건 참고로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포즈 신호를 한번 볼게요. 자, 컴포즈 신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모든 신호가, 밝기 신호, 칼라 신호가 모두 짬뽕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신호를 어떻게 만드느냐? 컴포즈 신호. 어떻게 컴포즈 신호를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컬러 다시 여기 나오지만 컬러와 인텐시티 밝기 신호가 섞여져 있다. 싱글 캐리어 신호로. 자, 뒤쪽에 가서
블록 다이그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컬러 그러면 컬러 신호라는 컬러의 포맷은 YUV, YRQ 다시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렉처 5에서 했던 겁니다.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이퀘이션 이미 강의 5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컬러 신호를 요거는 RGB죠? Y와 U와 V로 변환하면 YUV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U 요게 Y고 루미넌스고 U와 V가 크로미넌스 신호예요. 그 다음에 YIQ도 마찬가지죠. YIQ는 이퀘이션이 조금 달라요. 이거 넘어갈게요. YCBCR은 이렇게 됩니다. 자, TV가 YIQ 또는 YUV로 어떤 전송을 전파를 통해서 전송을 하려고 할때 RGB 각각의 카메라에서 RGB를 사용하면 만약에 각각의 채널이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약 5MHz의 밴드위드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RGB는 15MHz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신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 Y는 이렇게 하고 R-Y, B-Y YCBCR 이런 형태로 아까 전에 이게 뭐였죠? 요게 Y고 R-Y가 CRCB 이렇게 됐죠? 이렇게 바꾸면 밴드위드스를 루미넌스는 그대로 5MHz가 필요하지만 어떤 신호와 신호를 뺐기 때문에 어떤 신호와 신호를 빼면 어떻게 돼요? 보통 평균 밝기 신호가 빠지죠? 줄어들게 되죠? 신호가. 그래서 1MHz 정도면 충분히 이 신호가 전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토탈 7MHz. 아,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요 신호로 전송을 했다? 그러면 신호가 들어오는 리시버 쪽에서는 다시 RGB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Y에다가 R-Y를, CR을 더하면 레드가 나오고 루미넌스에 B-Y는 이미 들어오고 있죠. 요걸 CR이라고 하고 요걸 CB로 해봅시다. CB를 더하면 블루가 되고 G-Y를 더하면 G가 되는데 G-Y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지처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RGB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복원을 할 수가 있고 다시 모니터 또는 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전송에서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맷을 아날로그 같으면 YIQ라든지 YUV라든지 디지털에서는 YCBCR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I 신호는 이렇게 신호 요것도 이전에 이렇게 변환해요. 이게 슬라이드 5에는 아마 렉처 5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저 위쪽에 볼까요? 요거 잘 봐요. 숫자 IQ가 0.74 Y-R 0.27 B-Y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나요? 여기 있죠. 이렇게 있었죠. 요 값이 뭐냐면 여기 볼까요? 0.74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0.877에 코사인 33도. 요게 곱해진 것 같은데? 요게 곱해진 게요값 같네요. 그 다음에 0.494 곱하기 사인 33도. 요게 요거 같아요. 자, 이게 코사인이 곱해지고 사인이 곱해졌으니까 여러분 전자공학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뭔가 페이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신호는 페이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뭔가 페이지가 달라져요. 이게 또 I와 Q 신호는 기존 RGB보다는 페이지가 달라. 다릅니다.
Q도 마찬가지예요. Q도 33도, 세타가 33도 뭔가 페이지가 달라졌죠. 얘 둘이는 90도 페이지 차이가 날 거예요. 같은 R-Y에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인데 Q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 33도니까 90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그냥 신호는 일반 페이지가 없는 신호는 얘는 Y인데 옐로인데 I와 Q는 이렇게 뭐 예를 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페이지가 벡터로 표현하면 얘가 33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NTSC에서 I의 밴드위드스는 1.6MHz를 쓰고요. Q의 밴드위드스는 0.6MHz를 씁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실제로 NTSC를 공부해야 아는데 뭐 이렇게 쓴다라고만 우리 수업에서는 알도록 가지고 있도록 합시다. 자, 이해했습니까?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TV 신호 또는 비디오 신호, NTSC 비디오 신호는 NTSC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라 신호는 모듈레이션 과정을 또 거쳐요. 어디에? 어떤 전송을 위해서. 아, 페이지 바꾸면 질문이 있네요. 페이지 바꾸는 거. 뭔가 간섭, 90도, 여러분, 그런 거 신호에 쓰는 게 배웠죠? 90도로 이렇게 신호를 바꾼다는 건 얘가 이 신호로 9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호에 간섭이 없죠? 간섭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통신하는 차원에서 신호를 저기 신호에 간섭이 없도록 각도 그 페이지 각 페이지 차이를 90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을 해요. 자, 모듈레이션을 왜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뒤쪽에서 그래프가 다시 나오는데 자 봅시다. 자, 밴드위드스. Y 신호는 예를 들어서 약 5MHz라고 봅시다. 밴드위드스가. 지금 하나로 비디오 신호를 섞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I 신호는, 얘는 Y고, I 신호는 약 1.6MHz. 그 다음에 Q 신호는 약 0.5 메가헤르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호를 I와 Q 신호를 어디로 보내냐면 저 위쪽으로 보내요. 모듈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디쯤 이렇게 보내 I 신호를 Q 신호도. QI, Y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합니다. 자, 이 모듈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시그널을 모듈레이션 한다는 말은 신호에 뭘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주파수를 곱하는 거죠? 곱해야 돼요. 자, 곱했는가 볼까요?
I 신호와 Q 신호의 곱했죠? 프리퀀시를. 어떤 프리퀀시? FSC라는 프리퀀시를 곱했어요. 이 FSC가 뭐냐면 칼라 서브 캐리어라고 합니다. 칼라 서브 캐리어가 얼마 정도 되냐면 3.58MHz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3.58MHz 서브 캐리어로 모듈레이션 한 거예요. 변조한다고, 여러분, 모듈레이션. 알겠어요? 곱해서 이렇게 가버렸어, 신호가. 그리고 더해. 지금 다 더한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는 이미 교수님이 그걸 더해놨어요. y 더하기 i 더하기 q 다 더해놨어요. 자, 은밀히 말하면 모듈레이션 돼 있으니까 i에 뭐를 했죠? 코사인, i에 코사인 곱했나? 코사인 ft, q에 사인 ft. 자, 코사인 곱하고 사인 곱한 거는 이게 90도 페이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사인 F 서브 캐리어 T 곱하고 더하기 Q에 사인 FS 서브 캐리어 T 이렇게 다 곱했죠. 이렇게 다 더했어요. 요게 크로미넌스예요. 크로미넌스예요. 자, 그리고 컴포짓은 y까지 더해서 이렇게 더하면 이게 바로 컴포짓 신호가 되고, 컴포짓 신호는 만드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i와 q를 모듈레이션 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에요. 프리퀀시를 곱했으니까. 자, 요게 코사인이라고 하면 여기 사인이라고 q에 아까 사인이 곱해졌죠? 요게 사인이고, 그러면 여기는 90도 페이지 차이가 나니까 코사인이고. 그래서 C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뭔가 더해지면 뭐를 더하면? Y를 더하면 얘가 컴포짓 신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 3.58MHz 서브 캐리어로. 조금 디테일한, 약간 더 디테일한 저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비디오 서브 캐리어, 요렇게 지금 여기 그냥 기준으로 생각해요. 여기 제로로 생각해요. 제로 헤르츠. 그 다음에 서브 캐리어가 요 뒤쪽에 있어요. 이거 봐봐요. 3.5, 약 3.58에 와 있죠? 정확히는 이렇게 돼요. 3.579545MHz예요. 그 다음에 오디오, 저기 비디오 신호가 봐봐요. 비디오 신호가 어디까지면 한 이쯤 있죠? 여기까지 있죠? 그 다음에 오디오 신호가 여기 요 부분에 오디오 신호가 있어요. 오디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가 여기까지 약 얼마예요? 5MHz죠. 그 다음에 1.25MHz가 VSB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약 5MHz고 여기가 1.25. 다 더해서 6MHz의 밴드위드스를 가지고 있어요. 토탈 밴드위드스, 요거 뭐냐? 이게 예전 NTSC도 있고, 사실은 지금 디지털 TV도 다 6MHz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TV 방송의 채널이, 한 채널이 가지는 밴드위드스가 6MHz로 맞춰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딱 6MHz죠,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 혹시 알아요? VSB. 이거는 뭐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혹시 VSB에 대해서 아는 사람? 오늘 교수님 혼자 너무 설명했다.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혹시 통신 배운 사람 VSB 배웠어요? 혹시 누가 이야기 줄래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중에 63명이나 듣고 있는데 아는 사람 있겠지? 자, 멀티미디어에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참고로 혹시 아는가 싶어가지고 통신에서 나올 것 같은데? 통신 쪽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정확히 교수님들 잘은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있지. 아, 통신 이론 들은 사람 배웠죠? 통신 이론 들은 사람. 여러분, 저기, 통신 이론 아니더라도 모듈레이션은 그냥 일반 신호처리에서 배우지 않나? 프리퀀시. 자, 교수님, 뭐, 아, 이거 뭐, 아이, 그냥 이야기하지 말까? 자, 우리가 보통 왜 신호, 주파수 스펙트럼을 그리면 어떤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주파수 도메인으로, 주파수 도메인으로 프리퀀시, H라고 해봅시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하면 신호가 왜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마이너스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조하면 예를 들어서 캐리어 신호를 서브 캐리어 FSC로 변조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데 통신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러면 마이너스 쪽이 이게 너무 밴드위스 많이 차지하니까 밴드위스 줄이려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신호는 이것만 필요하죠.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요렇게만 할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만 요렇게 딱 자르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신호 전송면에서 불리하다고 하네. 그래서 약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약간 요렇게 남겨두는 요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요렇게 뭔가 왼쪽에 마이너스 프리퀀시를 이쪽 요 부분 다 없애지 않고 조금 남겨두는. 남겨서 이 부분을 VSB라고 하는데, 통신에서 이게 유리한 어떤 VSB 방식, 통신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혹시나 이걸 보고, 이게 여기가 사실은 주파수로는 제로예요. 여기 제로예요. 여기 왜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은 한번 VSB가 뭔지 찾아봐요. 자, 어쨌든, 비디오 신호 자체는 한 4.2MHz 정도만 있으면 되고, YIQ. 그 다음에 오디오까지 합치면 6MHz예요. 6MHz. 오디오는 서브캐리어가 4.5MHz에 실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아주 기본 신호고, 요거를 이제 방송국마다, 주파수 할당된 방송국마다 전파에 실어서 다시 모듈레이션을 또 하죠. 이거는 방송 모듈레이션이 아니고 이 비디오 신호의 모듈레이션이고 이 비디오 신호의 이로 데이터 기본 어떤 정보를 신호를 다시 방송 채널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로 다시 방송 캐리어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날로그 TV 옛날에 지금 아날로그 TV는 방송 안 합니다. 2018년 이전에 보면 채널이라고 부른 거 있었잖아요. 채널 2, 3, 4 보면 채널 2, 3, 4, 여기는 3개 채널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밴드디스 6 곱하기 3, 여기 18MHz에요. 요건 2개 채널이니까, 요거는 12MHz고, 요렇게 채널이 다돼 있어요. 여기 방송국이 쉽게 말해서 채널이 방송국이 3개 들어가 있고, 요거는 방송국이 2개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6MHz로 기준으로 되어 있고, 디지털 TV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TV도 채널이 2, 3, 4 보면 2, 3, 4니까 방송 채널 이렇게 보면 요게 6MHz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6 이렇게 돼 있고. 자, 6MHz 밴드위드스로 아날로그 TV, 디지털 TV 다 되어 있어요. 그럼 디지털 TV는 해상도도 더 높고 4K, 8K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바로 이제 압축 기술이죠. 압축 기술로 데이터 압축, 디지털 데이터 압축 기술로
아날로그 TV 때는 생각하지 못한 압축 기술로 6메가헤르츠 안에다가 구겨넣은 거지.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디지털 TV 채널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채널 2번부터 채널 69까지 있고, 케이블 TV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공중파 방송. 채널 2에서 4는 예비로 남겨놓네요. 4, 5, 6까지는 예비로 남겨뒀고, 채널 7에서 13은 DMB, DTV, 여기도 예비 남겨뒀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TV, DTV하고, 그 다음에 UHD 방송은 14번부터 51까지 있어요. 공중파. 그 다음에 700MHz 때 일부가 있네요. 그 700MHz 때는 이거는 방송 쪽보다는 일반적인 상업용 방송보다는 UHD 방송 중에 KBS, SBS가 여기 들어있고 보호대역, 재난, 이동통신 보호대역 뭐 이런 게 들어있네요.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자, S 지금까지가 뭐냐면 컴포짓을 이야기했어요. 컴포짓. 여기까지 만든 게 바로 컴포짓이에요. 얘를 방송 주파수에 쏘면, 캐리어 정 방송 주파수 채널의 프리퀀스에 올려가지고 쏘면 그게 방송이 되는 거고, 그냥 방송이 아니고, 그냥 보통 비디오 기기에서는, 비디오 장치에서는, 여기, 요 앞에 나왔던, 요거 있죠, 요거. 요 신호, 컴포짓 비디오 신호. 얘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Y, I, Q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까 그 스펙트럼 보여준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디코딩 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디코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아까 전에 했는 거네? S비디오 2 시그널, 이거는 아까 했는 거네요? 이거는 생략, 이건 안 해도 되겠어요? 했던 게 다시 중복되네요? 다음 시간에 디코 NTSC 신호를, NTSC 신호, 시그널, 뭐, 컴포지 신호의 디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었나요? 채팅도 별로 없고. 중간고사 어땠어요? 기말고사다 그 정도로 내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중간고사 리뷰. 어려웠어요? 카메라 모델 5번 어려웠죠? 카메라 모델 5번에 뭐 이미지 P1 대 P2 뭐 이런 거 P1 대 P2 관계식 구하라는 거 어려웠죠? 시험은 쉬운 게 항상 어렵잖아요. 시험은 항상 어려워. 자, 출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첵은 LMS 여러분 967이고, 혹시 중간고사 967 중간고사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면 LMS 쪽지로 보내줘도 되고요. 5번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예. 5번의 앞부분은 5번의 문제 C번, D번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교수님이 읽어보고 부분 점수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장까지? 31페이지까지 했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 시간에 렉처 6 TB를 마치고 그다음 데이터 압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질문이 없습니까? 자,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월요일에 만납시다. (웃음) 무슨 좋아요가 5개나 있네?